첫째 날 증거한 말씀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였는데 첫날 예고했던 대로 선악과를 두신 이후부터 설명해 나갔지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후에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먹도록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오랜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아담과 그의 후손 모두도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했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막연히 믿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자 십자가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제시한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말씀 시간에도 그 성도님들이 열광하고 집중하는 모습 보면은 첫날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잖아.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저희는 저희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당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그 선으로 보시니까 정말 매너 있는 국민, 교양 있는 국민 그걸 그렇게 보시면서 그걸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걸 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랬을 때 정말 아버지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혹여 당회장님께서 저분들은 정말 내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꺼져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체험도 없으니까 냉랭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 과연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는 근데 당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그 열매가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생각하시고 믿어주시고 또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보낼 때는 아버지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더불어 갖고 오셨잖아요. 섭리가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당회장님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봤으니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폭발적인 역사가 정말 반전이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저희로서는 그렇게 바뀔 줄은 예. 마지막 날은 또 모르지만 둘째 날부터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예, 대단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뜨거운 열기나 이런 그 반응들. 그분들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또 막 간증하고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순수하잖아요.